티라너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35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목소리가 좋은데 많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네. 좀 풀릴 때까지 네, 대충 어느 정도 말 좀 해줄게요. 아 처음 리메이크하면 안 돼요. 3D가 돼버리니까. 그건 아니고요. 요즘 밤낮이 바뀌어 버렸어요. 네.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친구랑 좀 더 커피 마시면서 얘기 좀 하다가 12시 좀 넘어서 들어갔는데 12시 넘어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하고 나서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영화 좀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아침이 와버려가지고 아침밥 조금 먹고 그러한 다음에 네, 한 12시? 그때쯤에 잤어요. 아마 아직도 입대 안 했냐고요? 네, 입대 안 했어요. 입대 이미 했으니까요. 이따가 빠꾸 먹어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티라너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나이를 2.35 살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만다가 2.35점. 아 네 알겠습니다. 티라너스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네 테일즈 오브 데스티니 2고요. 네, 그저께 하던 거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뭔가 아 네 안녕하세요 음악인 선생님. 아, 자 여기로 들어가야죠. 이 미개의 숲으로 네 들어가야 됩니다. 싸워줘야 돼. 페란사인가? 거기 마을로 지금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네. 거기 가려면 여기 미개의 숲을 지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취업판 나온 게 랑그리사 원투 리메이크하고 랑그리사 근데 어떻게 꾸준히 또 네 그렇게 뭐 해주고 있네. 랑그리사 시리즈가 3 이후로 나왔었나요? 아우님 괜찮아요. 아만다 어쩐지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네 지태도 있지 맨날 노는 것처럼 보여 때가 되면 뭔가를 보여준다고 장난치는 것처럼 보여 난 언제나 세상을 신나게 살아 아 진짜요? 윤호 그림체로 바뀌었다고요? 아 네 바람물체님 안녕하세요. 플스4에요? 아니면은 네 PC에요?
요즘 게임도 뭐 다 플스4야? 아니 왜 PC로는 안 나오는 거야? PC로 나와야지 PC로. 마른 풀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기적의 물약을 손에 넣었대요. 야 이거 힐 한번 해줘. 다 걸어줬죠? 빠샤 빠샤! 그렇구나. 바꾸는 건 초에 앱판 구매자 안에서만 바꿀 수 있는 DLC 코드를 준다고? 뭐 그림책? 일본판 한정판이야. 무리야. 이 정도로는 화력이 너무 약해. 화력이 너무 약해. 어쩔 수 없군. 한번 베어볼게. 살짝 봐도 독이 가득 차 있는 게 훤히 보이는 이 식물을. 난 됐어. 하지만 됐어. 불을 붙일 수 있는 건 소설어링밖에 없는데. 야 플레임 뭐 저, 너네들 마법 많이 있잖아. 왜 소설어링으로만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해? 잠깐만. 역시 독초다. 닿으면 위험하니까 불태우는 수밖에 없어. 이놈은 표피가 단단해서 불을 붙이기엔 상당히 힘들지만 순간적으로 고온의 불을 발사하면 태울 수 있을 거야. 이야 대단하다 나나리. 역시 야생 태생은 달라. 아 근데 뭘로 불을 붙일 건데? 머리 좀 써라 이 도시촌 놈아. 여기저기 널려있는 놈들한테서 기름을 조달하면 되잖아. 오. 설마 몬스터를 잡아. 몬스터의 시체를 쌓아가지고 거기다 불 붙여가지고 던질 건가봐요. 정답. 무서운 녀석이네. 역시 야생 태생은 생각도 와일드하군. 나나리는 칭호 와일드 레이디를 얻었다. 그럼 일단 다시 돌아가야겠죠? 일단 돌아가서 네 몹을 또 잡아줘야겠죠? 어떻게 근데 누구 잡아야 되는 거지? 어떤 몹을 잡아야 되는 거지? 아 이거 칭호도 중요하다고요? 아 그래요? 칭호에 따라서 능력치 바뀌나요? 설마? 아 칭호도 능력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오 칭호 능력치가 있나? 칭호는 신경 안 썼는데. 칭호도 있었어. 칭호 어디서 보지? 아 여기구나. 아 이성. 티피 경감 마이너스 0.5? 이거면은 TP가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야? 아 네 달사람님 안녕하세요. 아 레벨업 능력치가 달라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뭐 네 다른 세계로 떨어진 건가? 아 현실인데 네 엘레인이 뭔가 막 네 술술을 썼나봐요. 그래서 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레벨업 보너스구나.
그러면은 이거 SPF 마이너스 0.5면은 마이너스 0.5씩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대신에. 없어요. 네. SP 회복이 네. SP 회복은 있는데 SP 경감이 없네. 경감이 플러스 되는 건 없네. SP 경감이 플러스 되는 건 없어요. 일단은 견습 검사에는 그대로 둡시다. 그대로 두고. 테트라 슬래시.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이렇게. 얘도 한번 볼까요? 얘는 영창 속도가 좋으려나? TP 회복이 좋을까요? 영창 속도가 좋을까요? 이거 좋으려나? 근데 이거는 최대 HP가 너무 떨어지는데. 영창 속도 1 올라가는 게 없어요. 1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냥 일단 냅둬야겠다. 일단은 애들 다 냅둬야겠네요. 뭐 일단 두자. 뭐야? 방금 가르무였지? 녀석의 송곳니는 아주 잘 탄다고. 맞아, 한 다섯 개만 있으면 될 거야. 야, 이빨을 뽑아가지고 태워버린다고? 와, 잔인하네. 좋았어, 확실하게 잡아주겠어. 확실하게 잡아주겠어. 그냥 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함정을 파놓을 만한 장소를 찾아서 소서로 모모라는 걸 써야만 해. 진짜. 아, 함정을 이렇게 파놔야 된다고? 이렇게 함정을 파놔야 된대요. 네. 그냥 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함정을 파놓을 만한 장소를 찾아서 소서로 모모라는 걸 써야만 해. 오케이, 빠졌다. 잡았다. 잡으면은 이제 싸워야 돼? 좋게. 이런 식으로 내 가르무들을 함정에다 빠뜨려가지고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송곳니 다섯 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한 두세 마리 잡으면 되나? 송곳니 한 두 개에서 네 개 정도 있을 텐데. 좋아. 괜찮아? 파노 함정에 걸려들었다고 내가? 뭐야? 뭔 소리야? 그냥 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함정을 파놓을 만한 장소를 찾아서 소서로 모모라는 걸 써야만 해. 아, 빠지면 본인도 걸려요? 아, 그래요? 뭐야? 저 녀석들은 물을 싫어하니까 물을 써서 길을 막아버려. 아, 리셋돼요? 진짜 어이없네. 그냥 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함정을 파놓을 만한 장소를 찾아서 소서로 모모라는 걸 써야만 해. 일로 와봐.
누가 함정에 걸려들었다는데? 이제 잡았다. 아 이게 내 애들 잡았어도 그건가 보네. 초기화 되나 보네. 한번 떨어져 버리면은 초기화 돼 버리나 보네요. 어이없네. 야 이미 한 마리 잡았잖아. 근데 또 잡아야 돼? 귀찮은 녀석이구만. 얘 가까이 다가가면은 막 마비 걸리는데? 야, 죽여 빨리 죽여. 해내긴 해냈군. 그냥 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함정을 파놓을 만한 장수를 찾아서 소서로 뭐뭐라는 걸 써야만 해. 소서로 뭐뭐라는 걸 써야만 해. 그래 알았어. 써줄게 기다려. 아 참. 얘네들 네 여기 있죠? 빠졌다. 잡았다. 죽여줍시다. 오야 죽겠다. 아, 알아서 잘 싸우는구만. 자 일단 도구를 좀 써줄게요. 오렌지 젤리를 써가지고 예 리아라 회복제 한번 시켜주고요. 야, 너도 오렌지 젤리 하나. 한번 먹어주고. 죽여. 오케이. 잘 잡았어. 송곳니를 입수했습니다. 얘들아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떨어졌다. 잡았다. 네 마리 잡으면 되는 건가 봐요. 네 마리. 그죠? 다섯 마리라고요? 한 마리 더 있나? 죽여. 완벽해. 이것도 나중에 파이널 판타지처럼 막 모든 상태 이상 저항 이런 거 나오나요? 그런 악세 같은 거 나오나? 리본 같은 거 리본. 야 저리 가. 아, 왜 저쪽으로 안 가, 이 자식. 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 가? 어, 뭐야, 이거 왜 왔다 갔다 간 거리냐, 얘? 아 이렇게 아 이거 동그라미 연타에도 잡히는구나. 아 동그라미 연타에도 잡히는구나. 꼭 빠뜨려야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오케이. 죽여버려. 근데 주다스 무기는 언제 바꾸죠 쟤? 쟤 무기 어떻게 바꿔야 언제 바꿔야 되냐 도대체. 오케이 일단은 해놨고.
유다스 무기 바꿔줘야 되는데. 쌍수로 쓰고 있잖아요, 저 친구. 네. 왼손에 들고 있는 무기 바꿔줘야 되는데 아직도 왼손에 있는 무기가 안 나왔어요. 중반쯤까지 갔는데도 네, 아직 안 나왔어요. 아, 한 손에 있는 무기는 거의 안 바꿔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번에 하나 사야 될 거 있어가지고, 아, 살 수 있는 거 있어가지고 살까 말까 해도 안 샀었는데. 시간만 허비해. 자, 이제 여기다가 아이템. 그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아, 가르무의 이빨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누르면 되는구나. 잘 타오르네. 오,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어스링크를 손에 넣었습니다. 어스링크 뭐지? 어스링크 뭐냐 이거? 오, 좋은 거 나왔네. 오뜨 클레, 끌레르 이거 써줍시다. 끌레르.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있네. 누가 왜 이걸 안 쓰고 있었지? 그냥 방어력, 주 옵션 높은 걸 갖다 껴주도록 할게요. 국방위원이 안녕하세요. 한 개 더 있다고요? 잠깐만. 다시 들어갈 수 있나? 한번더 도전 안 했어요. 무슨입니까? 한달 뒤에 다시 도전한다고 그랬잖아. 한달 뒤에 상자가 하나 더 있다고? 아, 여기 있구나. 슐라트 페르트를 손에 넣었습니다. 볼까? 한번? 오, 방어구다. 좋았어. 아, 하조댄님 안녕하세요. 한 달 뒤 3점 넘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아, 가지님 안녕하세요. 여기도 도무로 뒤덮인 곳이다. 마치 유리 상자 안의 모형 같군. 모두 같은 모양의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가식적인 곳이라고 해야 하나? 왜 가식적인 곳이야? 어?
잡을걸? 기다려! 기다리라니까! 애들 머리에다가 내 천진반처럼 내 뭐가 하나 박혀있죠? 눈은 아니고 저 렌즈가 박혀있는 겁니다. 머리에 매우 온화한 표정이야. 가식적인 곳에 가식적인 행복. 정말로 모형이군. 맞아. 어쨌든 정보를 수집하자. 아주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아, 그런 걸로 뭐, 얘기하지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네,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자, 식료품을 좀 사줄게요. 식료품. 파스타. 그러고 보니까 요리 만드는 거에서 마파카레. 그래, 마파카레 뭐가 부족하냐? 라이스가 부족하구나. 라이스, 라이스를 사야 되는데. 네네, 저 있어요. 레시피 있습니다.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오. 당신도 혹시 바깥에서 온 건가? 이런 렌즈도 없이 진짜로 괜찮나? 아이고 두야, 여기서도 또 똑같은 질문. 엘레인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보니까. 네, 엘레인이라는 친구가. 뭐지 이건? 버튼이 있네. 눌러볼까? 눌러볼까? 우와, 뭐야? 오, 세계지도야? 하지만 이건. 같아. 산이나 강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장소에 있어. 이걸로 틀림없어. 이 세계는 역시나 우리가 살던 세계야. 하지만 도시는 딴 판이잖아. 크레스타도 아이그레티도 하이델베르그도 없어. 장소도 이름도 틀리고. 이것이 역사 왜곡의 단서가. 응? 뭐지? 정말인가? 천지 전쟁 시대와 틀린 게 없어. 주다스,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식료품에 안 팔아요. 네, 라이스를 안 팝니다. 라이스. 반젤러드, 스페란차드, 천지 전쟁 시대 이전에 있던 도시의 이름인 것 같아. 원래대로라면 천지 전쟁 시대가 끝나고 괴멸된 마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명칭이나 위치가 바뀌었지. 그러나 이 세계에선 그것이 바뀌지 않았어. 역사가 어딘가에서 틀어져 있는 거야. 그렇군. 저기 이 마을 하이델베르그와 같은 장소에 있는 거 아니야? 어디 레아르타라는 곳이군. 그리고 여기가 스페란차니까 어떻게든 갈 수 있겠는데? 지도로만 보기엔 꽤 큰 곳인 것 같군. 여기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 좋아, 가자. 하이델베르그, 아니 레아르타로. 오케이, 레아르타로 가봅시다. 아, 송혜트님 안녕하세요. 레아르타라는 곳으로 가야 된대요. 이게 지금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애들도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내 직접 눈으로 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과 먹고 있어. 사과. 사과. 회복 시설. 오케이, 회복. 설마 회복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지? 아니구나. 이용. 라이스를 사야 되는데 라이스 어디서 사야 돼? 라이스? 배급소? 와, 파이시온? 됐어. 무기나 바오구는 네, 특별한 옵션이 안 붙어 있네요. 네, 상점에서 사는 거는 똥이라는 얘기죠. 인미스트. 딜 자체는 높아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일단 저는 네 무조건 할 때 성령의 병을 빨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네 적을 너무 많이 만나면 좀 귀찮아지니까 카레를 만들기 전까지는 일단은 무조건 아, 마파 카레인가 그거 만들기 전까지는 일단 성령의 병을 갖다 좀 빨도록 할게요. 뭐야 어딨어? 싸워봐. 싹 다 해. 싸우겠죠? 여러분들 다들 저녁 식사 하셨나요? 빼야 돼 가지고 물 먹고 있다고. 꽃게탕에 수육. 와 맛있겠다. 저는 뭐 먹었냐고요? 저는 이제 큰 집에서 가져온 갈비 먹었습니다. 갈비 양념갈비. 큰 집에서 가져온 양념갈비라 잡채 먹었습니다. 네, 전도 잔뜩 있어요. 전도 잔뜩 있습니다. 여기로 가야오. 여긴가? 이쪽인가? 그렇게 고열량 음식을 먹고 살은 언제 빼려고? 그만큼 운동하면 돼요. 되게 단순해요. 네, 그 뭐냐 열량이랑 열량을 따져 봐가지고 네. 뭐냐 기초 대사량에다가 이제 제가 소비한 열량이 제가 먹은 열량보다 많으면은 살이 빠지는 거예요. 발목만 붙잡지 않는다면 이 정도쯤이야. 오늘도 싸구려 진라면을 먹고 있다고요? 여긴 것 같은데? 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세이브. 다이어트 보조제 막 이런 거 찾아봤거든요? 네. 혹시나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네 역시나 네 쓸모없는 것들 뿐이더라고요. 분명 이 도움도 살기 좋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네, 다이어트 보조제 다 개 구라래요. 그냥 네 덜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게 최고랍니다. 이렇게까지 변화가 없으니 솔직히 미쳐버릴 것 같아. 비슷한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비슷한 행복인. 행복이란 천차만별일 텐데. 맞아. 맞아. 여긴 역시 좀 이상해. 암호로 실험해 보자고요. 왜 이렇게 되어 버렸는지 이 도시에 그 해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맞아요. 효과가 있더라도 운동해야 되는 건 똑같고 애초에 효과도 없대요. 예. 네. 효과도 없답니다. 그 뭐냐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삭센단가 해가지고 네 주사기로 갖다 꽂아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식욕을 억제해주는 네 제품이고요. 디에타민가 그거는 네 그것도 식욕 억제제인데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고 그거 말고 이제 뭐 시중에서 판매되는 어제 막 좀 살펴봤거든요. 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제 뭐 홈쇼핑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칼로리를 지방을 갖다가 이제 응가랑 같이 빼주는 뭐 그런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탄수화물을 갖다가 네, 탄수화물 흡수율을 낮춰주는 뭐 그런 보조제라든지 이런 거 다 네. 다 그냥 아무 효과도 없대요. 감사합니다. 네. 봄이라 옥수수가 나는 곳은 없나요? 네, 옥수수 나는 곳 없어요. 옥수수 나는 곳 없습니다. 나타나님 쿠키향이 감사합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역시 성 같은 건 없군. 네? 여기가 하이델베르크 그라비아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성, 내가? 그곳에 있어야 할 우드로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지. 그라비아가 아니고 내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 위에 상자 있네. 상자 보고 들어갑시다. 연어 버터구이의 레시피를 배웠습니다. 연어 버터구이? 야, 그거 꼭 레시피가 필요하니? 그냥 연어에다 버터 발라서 구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빨리 죽는 게 나아. 뭐 그런 말도 안 되네. 하여간 자살은 너무 지나치다고. 하여간 지금까지 인생이 너무 행복했기에 저런 발상하게 되는 건 아닐까? 저기 이 마을에 우드로우라는 사람 있나요? 영웅왕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드로우? 바르바토스님을 착각한 것은 아닌가요? 영웅이라면 바르바토스님이죠. 엘레님과 함께 세계를 혼란 속에서 구하신 저런 분이니까. 저런 말 하는 사람일수록 마지막엔 안 죽으려 발악한다. 맞아요. 마지막에 안 죽으려 발악해. 바르바토스가 세계를 구한 영웅? 모르시나 보죠? 폴투나 신단에 계신 분들께 여쭈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직접 알아보고 싶다. 이 마을에 역사를 공부할 만한 도서관 같은 곳은 없나? 큰 도서관? 역사를 공부할 만한 곳이라. 옛날엔 그런 장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용하질 않았고 그러다 보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책을 안 읽네, 이 친구들.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도 해달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아마도 엘레인이 역사를 바꿀 때 바르바토스가 도와주었겠지. 진실은 모두 도서관에 있다, 그건가? 하지만 그 도서관의 위치를 아무도 모른다니. 아무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 사람들은 역사에 관심이 없다는 뜻인가? 아마 평온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나날이 계속된 탓에 역사를 배우는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다. 인간은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역사를 배우지. 그러나 이 세계의 미래는 엘레인이 결정하니 역사를 야, 배울 필요가 없다. 이거 일본인들이 만든 거 아니야? 왜 저런 내 옳은 소리를 하지? 오랜만에. 지네들은 과거 내 안 돌아보면서 반성도 안 하면서 왜 게임에서는 이런 소리를 하냐? 신기하네. 이용. 하지만 그 뜻은 이 세계가 지금까지 정말로 진짜 웃기네. 이거 완전 모순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거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상해. 역사 안 배우면서 자신의 미래를 다른 사람이 결정하다니. 어쨌든 도서관을 찾는다. 모든 궁금증은 그곳에서 해결될 테니. 큰 도서관을 찾아야겠죠? 여기서 회복할 수 있네. 자, 회복. 헬로. 전투 난이도에 대해서 얘기 중인 것 같군요. 오케이, 필요 없고. 저희들은 엘레인님께 기도를 드리고 엘레인님은 저희에게 하늘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신답니다. 이 세계는 이렇게 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뭐 하는 데일까? 이곳은 룬의 병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리파인 강좌를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이 생기지? 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모두에게 공평하게 가르드가 배급되고 있잖아. 뭐야, 여기 북한이었어? 공산주의였어? 뭐야, 모두에게 공평하게 가르드가 네, 배급되고 있대요. 공사탕이었네 여기. 네. 여기 그거였어. 라이스 판다. 라이스 사주고. 영상원 감사합니다.
뭐죠? 저기? 잠깐만. 러브 플러스 같은 거 나온다고요? 오. 뭐야? デジタル一眼レフのことです。それ、そうですよね。 좋은 게 나오는군. 知ってるんですか? 내내장에서 갈아탈 때가 왔다. 자, 마파 카레 봅시다. 두부, 양파, 당근, 감자, 야, 차돌박이. 다 사자. 감자, 당근 사주고 딴 건 없군. 오징어도 좀 사줄게. 오징어. 요리는 왜 만들고 있나? 요리 만들어서 먹어야지. 그 뭐냐, 뭐라고 해야 되지? TP하고 HP하고 회복이 많이 돼요. 전투 한판 끝날 때마다 요리를 만들어서 먹어야지 싸울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 영상원 감사합니다. 저런 게 있구만.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만 밖의 세계는 굉장히 춥다면서요? 여러분, 도만에선 더위나 추위나 어찌되었든 상관없군. 괜히 괜시리 시시해지는데? 하지만 추위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하진 않잖아. 그건 좋은 게 아닐까? 오빠들 렌즈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니 너무 멋져. 그런가? 엘레이님께서 특별한 힘을 받은 거지. 오빠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보다. 머리다 왜 하필 근데 이마에다가 렌즈를 막아뒀냐? 생긴 거 이상해지게. 여기 공산주의 국가예요 보니까. 네, 모두 내 머리에다 렌즈를 박아가지고 정은이를 따르지 않으면은 내 렌즈가 타가지고 죽어버리는데. 네, 그런 곳이죠? 그럼 무서운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나? 이것도 없고. 여러분, 님이 누구입니까? 님은 바로 본인 시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 자, 이에서 소개하실 분은 문해봉 동무입니다. 개소리 좀 쳐! 무슨 님을 만난다는 거야? 엘레이님께서는 병을 치유해주시고 방황할 땐 계시를 내려주시며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주시지. 오케이. 자, 일단 얘기 들어볼까요, 애들한테? 놈이 영웅이라니. 도대체 대도서관을 찾아야 되는. 아, 큰 도서관을 찾아야 되는데. 그 자식은 우드로우 아저씨와 필리아 씨를 습격해 죽이려고 했었다고. 어떻게 그런 놈이. 역시 이상해, 이 세계는. 그 놈이 영웅으로 불리다니. 가일. 화내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게 먼저야. 그 말이 맞아. 분노는 녀석을 좁혀줄 때까지 일단 넣어두라고. 도서관을 찾아야 되는데. 도서관. 카일, 조금만 더 둘러보고 가자. 도서관이 어디 있을까 근데? 도서관이 어디 있을까? 찾아봐야겠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여기로? 아닌디? 나 말 다 걸어본 것 같은데?
슬프지 않아? 슬퍼 어째서 사는 역할을 다 하셨으니까 죽는 게 당연하지.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조용히 있겠다고요? 아니 내 안 늦추셔도 되는데 여긴가? 자르시? 어? 이건? 영사기인가 보군. 이곳에 있다는 것은 자료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할 거야. 영상 자료란 얘기군. 혹시 우리가 찾는 게 바로 이거 아닐까?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일단 한번 돌려보자고. 야, 이 바보. 그러면 띠용? 뭔가 나오나 본데? 오. 세계는 아주 먼 옛날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천공도시 다이크로프트에 사는 천상인의 세계. 이스 같은 거야? 지상에 살며 다이크로프트에 의해 지배받던 지상인의 세계. 천상인의 폭정에 견디지 못한 지상인은 반기를 들게 됐고, 이것이 후에 천지전쟁으로 불리우게 되는 인류 역사상 빤스런했어요? 최악의 그래요? 전쟁이 되었습니다. 지상인은 다이크로프트에 대항하기 위한 공중전화 라지슬로우를 건조하여 총 공격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상인의 힘 앞에 지상인은 무릎을 꿇고 말았고, 천지전쟁은 천상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전쟁은 비록 종결됐으나 그 상처는 치료할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대지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숲은 불탔으며 산은 깎이고 강은 메말라 사람들은 스스로 살 터전을 잃게 되었으며, 지상의 황폐함은 지상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았던 천상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해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준 분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영상 자료 보고 있죠? 이게 바로 엘레인인가? 신은 한 사람의 구세주를 지상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레인. LA님은 사람들에게 렌즈를 주셨으며, 그 렌즈는 더 이상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지상에서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별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 그리하여 렌즈를 얻은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찾기 시작했으며,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고 구원을 주신 신에게 깊이 감사하게 된. 어 뭐야 왜 이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신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손에 의해 또 다시 잘못된 길을 걷는. 네, 딱 봐도 이거 어때요? 김일성 내 찬양하는 그런 비디오하고 똑같은데? 이것으로 확실해졌어. 역시 역사는 왜곡된 거였어. 엘레인의 손에 의해 천지전쟁이 승자와 패자를 바꿔 자신이 원하던 세계, 인류가 신을 찬양하며 우러러보는 세계를 건설한 거야. 주다스, 아까부터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살던 그 세계가? 아쉽지만 네가 생각한 그대로다. 조작된 역사의 벡터 위엔 더 이상 우리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 지기랄, 어떻게 이런. 이제야 알겠어, 이 세계의 진짜 속셈을.
하지만 나는 그렇군요라며 모든 걸 순수하게 받아들일 성격은 못 된다고! 나도 그래! 이딴 세계를 만든 엘레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해 보여. 뭐? 아, 이 자식. 저 리아라 이거 종북이네. 저기 카일. 이 세계는 첫날 이 게임 방송할 때 진행된 봤는데 아직 하시네요. 네. 아직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세계는 그릇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혹시 그 생각하면 안 돼. 내 임무도 이제 끝났으니 카일과 둘이서. 리아라. 무슨 소리야 리아라? 리아라 위인 맞이 환영단이에요? 만족한다는 거야? 한국에 가 있으면은 네, 저기 네 그렇지. 김정은 환영단으로 들어가 있겠네. 난 싫어. 맞아. 여긴 아무도 없잖아. 맞아. 여기 아무도 없잖아. 아빠도 엄마도 필리아씨도 우드로우씨도 아무도 없다고. 맞아. 이대로 모두가 사라지다니. 쏟아 쏟아. 난 참을 수 없어. 사라진다. 한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그 사람이 쌓아온 역사도 없어진다는 뜻이야. 맞아 맞아. 인간 개개인의 역사를 부정하며 존재하는 이 세계, 적어도 난 용서 못해. 주다스. 알았어. 미안해 다들 이상한 말해서. 빨갱이가 될 뻔한 거 이제 다시 내 사상 다시 고쳐줬죠? 알았다면 됐어. 공사탕이 싫어요라고 말해! 공사탕이 싫어요라고 말하라고. 알았어? 우리 모두 우리들의 세계를 되찾자. 당연하지. 당연하지. 엘레인한테 우리의 의지라는 걸 보여주자고. 근데 어떻게 하면 세계를 되돌려 놓을 수 있지? 아주 간단해. 엘레인이 조작한 역사를 원상태로 복구하면 되니까. 그러기 위해선 리아라 네 힘이 필요해. 시간 이동. 맞아. 천지전쟁의 시대로 돌아가서 엘레인이 했던 일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야. 빨리 가자 리아라. 우리를 그 시대로 데려다줘. 그건 무리다. 무리다. 왜? 모두를 과거로 데려갈 수 있는 힘이 내겐 없어. 렌즈가 있다면 모를까. 렌즈를 찾아. 그렇구나. 렌즈를 모아 노가다에서. 세상에 사는 백성들이여, 문을 열어 밖으로 나오너라. 그리하여 신의 축복을. 이 목소린 엘레인이야. 밖으로 가보자. 밖으로 가보자고? 가면 이제 싸움 날 것 같은데 느낌이. 올라가 볼까요? 빨갱이 나쁜 놈이 하니까 리아라 쫄았네. 뭐야?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게끔 저렇게 에너지를 갖다 보충해 주는 건가 보네요. 그죠? 위다 카일. 찬양하는 자들에게 신의 축복을. 오, 힘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껏 대체 아마도 다이크로프트에서 저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렌즈의 힘을 주는 것 같군.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힘을 준다라. 자기가 무슨 신인 줄 아나? 잠깐. 맞아. 그 방법이 있었어. 야, 빙웅정 타고 날아가가지고 주다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시간 이동을 위한 렌즈라면 저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저 빛은 렌즈가 아니면 발사할 수 없어. 즉 다이크로프트에는 상당한 양의 렌즈가 있다는 뜻이지. 그렇구나. 그 렌즈를 쓰면 되겠구나. 그럼 서비스로 엘레인의 코드 납작하게 해주자. 한방 먹이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릴 것 같단 말이야. 좋았어. 결정됐다. 그럼 저기가 엘레인이 사는 곳 맞지? 아, 그렇지. 언제나 저 성에서 우리들을 지켜봐주고 계시지. 근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지? 빛의 사당을 지나면 되는데 몰랐니? 빛의 사당? 빛의 이 지상과 다이크로프트를 연결하고 있다는 성스러운 사당을 말하는 거야. 즉 그곳에만 가면 다이크로프트에 쉽게 갈 수 있는 거네.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다이크로프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 자격을 갖췄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소가 빛의 사당의 역할이지. 그러고 보니 나도 언젠가는 꼭 한번 가보고 싶군. 어서 빨리 자신을 더 가다듬어 좀 더 착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아, 사상 교육 되게 잘 시켜놨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라. 우리한테 과연 그런 게 있을까? 있든 없든 상관없어. 다이크로프트에 반드시 가야 돼. 가자, 빛의 사당으로. 빛의 사당으로 갑시다. 빛의 사당으로. 빛의 사당으로 가자. 가자.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빛의 사당은 어디야? 빛의 사당이 어디요? 이보시오. 나 이렇게 여기 오래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얘네들 밖으로 못 나간다면서 어떻게 빛의 사당으로 가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쟤네들 사실 구라 아니야 저거? 저 위에다 머리통에다가 박아놓은 렌즈 저거 사실 구라 아니에요? 지금 엘레인 상대로 단체 몰래카메라 찍고 있어가지고 그런 건가? 뭐지? 이쪽으로 가야 돼. 대왕 오징어 있네요. 얘네들 잡아줍시다. 왜 안 나가지? 이겼다 이겼다. 아, 산에 좀 어중간하게 길이 나 있으니까 잘 찾아가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잘 찾아가 볼게요.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쪽으로. 여기로 가야 되는 거네. 어? 왜 안 나가지? 내가 뭐에 잘못 썼나? 나날이는 왜 버렸냐고요? 네, 나날이 그냥 버렸습니다. 네, 너무 약해가지고. 인챈트 한번 보자. 솔직히 네, 쓸모없어요. 알챔보다 쓸모없습니다. 요이 3까지 파인 말고 공파 절풍격. 보룡 연격파. 잠깐만. 아, 오이가 없구나. 공파 절풍격을 갖다가 오일을 쓸 수 있게끔 세팅해 놓읍시다. 여기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